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성인 5,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.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는 사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길을 떠날 적에 도시락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. 도시락이에요. 그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참 황당합니다 라고 반응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. 하찮다. 이곳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어?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. 제자들은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.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을 다 전복시킵니다.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내 앞으로 가져와라 라고 명하시고요. 그리고는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상의 것을 떼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. 그렇게 일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5,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 식사하기도 하시죠?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.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의 그 대그림 문답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해설이 나옵니다.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일용할 양식이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.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식탁 위에 올라온 밥 한 공기, 그러니까 그 뭐 루터는 밥 먹은 사람은 아니지만 뭐 빵 한 조각을 이야기를 하겠죠. 우리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. 여러분들 식사할 적에 밥 한 공기가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밥 한 공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. 처음에 들의 곡식이 만들어지기까지 햇볕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합니다. 거기에는 또 농부들의 땀 그리고 곡식이 시장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우리의 좋은 이웃들 그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워진 공직자들 그리고 엄마의 정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은 밥 한 공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.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지만 사실 그 일상의 것들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그게 밥 한 공기의 신비인 것이죠.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. 도시락 하나가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나눌 때 거기서 참다운 신비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. 이 진리 위에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.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6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도 그 사건의 핵심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특별한 곳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.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, 그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성직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치입니다.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나 그런 기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. 종교개혁자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도 이와 같은데요. 아버지가 아이의 똥귀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미소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일상의 도시락을 나눌 때 5,00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신발을 만드는 피장이가 가죽을 다듬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.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천국이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. 밥 한 그릇 속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. 그 기쁨을 일상 속에서 담겨진 그 일상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소명을 이루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